밥 먹어야지. VIP에 뜨기. 이런 거 먹지 말자. 네. 뭐 먹을 거야? 나도 모르겠어. 골라보자, 우리 빨리. 형, 우리 거 먹을래? 뭐? 족발부쌈 있잖아. 그거 먹어. 기프티콘. 기프티콘? 어. 그래, 그거 먹자, 기프티콘. 어딨어? 몰라. 이거 먹을려? 여기 있네. 없어. 이거야 우리. 너한테 이거 있었네. 여기까지 있으면 되겠네. 이거 너한테 다 있었네. 어. 왜 없다고 뻥 쳤어? 이거였어? 지금 날 탓하는 거야? 형인도 보내 있어 나머지. 아! 빨리 형인도 좀 줘봐. 아! 빨리. 아! 아파. 우리 정우가 자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워. 형이 더 예쁘고 더 아름다워. 일로 와. 화면 지금 이렇게 됐잖아. 알았어. 뭐 먹을 거야?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나는 오랜만에 배달 어플 없어 여기? 응. 내 거 찾아봐도 뭐 어딨어 빨리. 몰라 어딨어. 이게 왜 있지? 아 맞다 정우야. 어. 오라키. 오라키? 어. 아 이거? 응. 밥 먹기 전에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 이거 해야 되겠다. 그지?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건가? 응. 20분 결과. 내가 에이즈면 어떡할 거야? 내가 HIV 감염되면 어떡할 거야? 감염이 왜 됐어? 감염 자면 어떡할 거야? 감염이 왜 됐는데 그러면? 난 옛날에 사귀었잖아. 그러니까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사귀었잖아. 하여냐고? 내가 형 지켜줘야지. 지켜줄 거야? 약 하나씩 까먹지 말고 먹으라고 하면서. 파우치를 개봉합니다. 전개 액 용기의 뚜껑을 돌리지 말고 위로 뽑아 올린 후 검사 스탠드에 고정시킵니다. 검사기구로 윗 잇몸을 1입 훑어줍니다. 이렇게 간단해? 아래 잇몸을 또 훑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슥슥 하면 되네. 슥슥? 20분 담궈주고 20분의 결과를 확인하면 되네. 검사 전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무항청결제를 써도 30분에 있어야 된대. 우리는 그럼 지금 딱 제격이네. 어, 빨리 하자. 해보자. 아이고 아이쁘용. 핸드폰 어딨지? 여기네. 여기 있네. 빨리 이거 해보자 형. 우리 그래 나 한번 검색 좀 해보자. 이거 정확하게. 오케이. 일로 와봐. 앉아봐. 나 지금 그 검색하다가 그런 거 봤어. 뭐? 에이즈에 어떻게 하면 걸리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답변이 뭐래? 감염자와의 성관계 이런 거. 우리가 게이 성소수자잖아 정우야. 정우야 걸릴. 그러니까 성소수자 집단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성애자 집단이 걸렸을 때 전파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대. 그래? 어. 고위험군이래잖아. 어. 또 볼까? 뭐야? 뭐야? 어? 요거 하나 들어있고 땡이네. 두 개가 있어 지금. 어? 진짜네? 응. 하나는 어떤 용액이고 이게 우리가 검사하는 거야. 어 그렇네. 이걸로 이렇게 그 용액이네.
이것도 그거였어. 부품이었어. 검사 스탠드에 먼저 고정을 시키래,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껴줘. 헐. 와. 이제 요걸로 윗 잇몸 한번 훑고 아래 잇몸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정계액의 용기에 잠깐만 떨려. 아니야 근데 형 이거 해도 정밀 검사 대상이지 두 줄 떠도. 근데 우리는 저기잖아. 어차피 우리가 세이프 섹스를 하고 이제 이걸 한번 해가지고 둘 다 감염자가 아닐 경우엔 앞으로도 걸릴 일이 없다며. 그치.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치.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그게 좋다. 잇몸에 닿게. 이때 검사기구의 패드 부분을 맞추거나 검사기구의 두께의 구멍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20분 지나서 확인할 수 있고 40분이 또 넘으면 안 되네. 우리가 지금 30분인데 지금 할 거지? 한 55분에 우리가 한 번. 그래, 검사. 그래. 그리고 뚜껑 열어. 형!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어떻게 그냥 잡아 빼는 거야? 어, 잡아 빼. 오케이, 패스, 패스. 잠근다? 됐어. 뭐가 올라와? 가지. 오, 벌써 올라온다, 형! 헉! 벌써 올라와? 올라왔어. 아직 2분밖에 안 됐는데 씨에 줄가 안 와, 형도. 이게 장옥 거. 지금 씨의 줄이 하나가 갔어. 이게 내 거. 음성은 씨 한 줄. T 부분까지 줄이 뜨면 이거는 예비 양성. 그 정밀 검사 대상. 진짜 간단하다. 근데 이거 검사하는 거. 슥슥 슥. 넣으면 바로 그냥 결과가 나오네. 씨가 굉장히 진해졌다. 둘 다. 그렇네. 요즘 애들은 막 그런다며. 사귀기 시작하면서 보건소부터 간다며. 보건소 데이트라는 말이 있대. 가서 이제 만남을 곧 시작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보건소 가서. CC다, CC, 우리 형. 우리 CC네. CC다. 에이즈가 원숭이로부터 출발했다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 무슨. 항문 섹스가 원인이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감염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고. 야. 감염이 안 됐을 경우에 조심하고 콘돔 섹스를 해야 되겠죠? 장훈님? 그렇죠. 54분이다 우리는 HIV 감염인이 아니네. 이거 내 거. 이게 내 거. 와, 뭐 하는 거야? 31살, 29살, 31년 29년 만에 처음으로 HIV 감염인지 아닌지를 검사해봤는데 성소수자일 경우, 게이일 경우에 보건소나 이런 데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눈치가 보이잖아. 눈치도 보이고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맞닥뜨릴 때 눈을 마주쳐야 되고 이런 상황 자체를 그냥 기피하고 싶은 수줍은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보건소 가서 하는 방법이든 약국 가서 이렇게 사와가지고 하는 방법이든 어떤 방법을 택하든 성소수자는 위험군에 속해 있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만 평생 동안 만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만남과 헤어짐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세이프 섹스 하자. 내가 만약에 진짜 HIV 감염자면 어떨 거야? 말 가정을 해서. 그래? 뭐 그냥 내가 말 그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 그런 거 약 잘 챙겨 먹이면서 좋은 음식 먹이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남해는요? 내가 만약에 에이즈면? 뭐 꼭 대답할 필요가 있나? 정말? 근데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거야. 알았어.